선생님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게 예. 무경운이잖아요. 예, 예. 무투입 예. 무경운. 예. 지금 이 보면은 거추. 예. 그럼 이 두둑은 언제 해놓고 한 3년 됐습니다. 3년. 3년. 예. 그럼 두둑은 한 3년에 한 번씩이나 새로 짓나요? 다른 작물을 바꿀 때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될 필요가 있을지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양상추를 심는다. 이 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만 하지 여기다가 고추를 드러내고 파프리카나 도마도를 심는다. 여기 심어도 돼요. 같은 거니까. 네, 같은 종 배추를 심는다. 두 줄로 여기 심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같이 심어도 되는 것들을 심을 때는 경운 안 하고 그냥 계속 몇십 년이 가는 거고. 그렇죠. 경운을 하면은 이 토양의 안정감의 질서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여기 있는 미생물이나 기타 각종 생명체들은 이 트랙터가 서로 쟁기나 로타리 관리기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느끼는 지진이나 해일이 난 것보다도 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뭐 이 생태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투입, 예. 무경운 얘기들 새는 많이 듣고 조금 호감도 가고 관심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과연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사가 안 될까 싶어서 그 불안감에 잠을 못 자요. 농약을 안 치면 수확을 못할까 싶어서 불안감에 약을 칩니다. 그러나 산에 있는 나무들에게 트랙터 로타리를 쳐가지고 소나무를 심지 않고 참나무나 떡갈나무는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큽니다. 인간이 트랙터를 가지고 로타리를 치고 산에 묘목을 안 심습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죠. 물을 안 줘도 그냥 비가 오고 이슬을 받아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더 잘 커요.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자연 현상을 보고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우스 처음에 두둑을 지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야, TV를 줘야 되지 않나? 예. TV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니까 물을 주든지 뭐 관수를 해가지고 영양제를 주든지 액비를 주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하우스가 있으니까 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을 주기는 합니다. 물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거의 다인데 그것도 초기에 관리할 적에만 물을 좀 줍니다. 예.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있는 층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정식할 때 퇴비도 안 주는가? 퇴비 안 주죠. 퇴비를 안 줘도 어린애들에게 뭐 많은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통닭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약간만 있어도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이러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모종을 심었을 적에 많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뿌리가 녹여서 자기가 만들어 먹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무경운 무투입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잔사들만 그대로 깔아주고 심어도 선생님 경험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들이 뿌리를 깊게 뻗고 가서 뭐 제대로 나올 거 다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도 없어지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면은 온실 속에 화초가 되고 온실 속에 화초도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자생력을 더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곳을 먹을 길을 찾습니다. 그 기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농부가. 그것을 빼앗아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한단 말이죠? 돈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손해가 간다는 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얘들이 그 힘을 발휘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주인이 퇴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저쪽에 먹을 걸 가지러 가야 되겠다 뿌리가 뻗으려 하는데 인간이 조치를 해버립니다. 아 기다리니까 오는구나.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또 스톱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해버리면. 아, 안 되더라!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고 실패하면 지금까지 내가 무경험 무투입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무경은 무투입을 하는데 어쨌든 얘들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찾는다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남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병도 안 온다는 건가요? 아, 과할지게 항상 병이 옵니다. 그리고 부족할지게 또 병이 와요. 그러면은 부족할 때는 뭡니까?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은 또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물이라도 조금 주면 회복이 금방 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또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과한 상태에서 생긴 병은 이 드러낼 방법이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침입을 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입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무투입으로 무경운으로 하니까 병도 잘안 와서 선생님은 지금 약도 남들 한번할때두번할때한번 정도만 하고 고추 아니고 다른 것들은 딸기 같은 경우는 뭐 약도 아예 안 하고 그렇다고. 딸기는 겨울철에 주로 수확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겨울에는 첫째 외부에 벌레가 없습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것도 뭐 물로 키운다고 물딸기라고 막 물을 관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딸기 수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물을 안 주면은 습해서 생기는 병, 짓무르는 병, 곰팡이 병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병을 안 하니까 약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비료질을 하고 물질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습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조직이 부패되고 하면은 아, 기미가 보이면은 농부는 불안하니까 약을 줍니다. 약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기약 먹으면은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그 약을 주면은 식물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세력이 약하니까 또 거기다 영양제를 주고 또 비료질을 하고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악순환이 농사가 끝날 악순환이.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농사를 지으면은 천평 지으면 천평만큼 딸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보살펴 줘야 되고 2000평 지으면 두 배만큼 더 힘들고 하지만 제가 지금 5000평 하는데 내가 농사 뭐 일하고 싶을 적에 아침에 한두 시간 하고 저녁에 한두 시간 하고 수확하는 일 이외에는 심어놓고 나면은 이 줄치는 거 이거 옛날에 친 거예요. 지금 올 봄에 줄친 게 아닙니다. 한 3, 4년 전에 줄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 도마도 심을 적에는 그냥 도마도 유인하고 고추 심을 적에는 고추 유인하지 그냥 이대로 놔둬놓습니다. 지주가 좀 비틀어졌다, 기울었다. 옆으로? 관계없어요. 고추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잡고만 있으면 되지. 이거 뭐 설치 예술 해가지고 촥 바르게 해가지고 뭐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고추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앞에 전에 도마도 심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지주 때도 3년 전에, 줄도 3년 전에 해놓은 거, 하우스, 이, 멀칭도 3년 전에 해놓은 거,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경은 무투입을 하면은, 일손 엄청 줄어들겠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거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다 걷어내요. 걷어내고, 끈을 걷어내요. 집게 있는 거 뽑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주를 뽑아요. 그렇죠. 비닐을 뽑아. 그다음에 점적 호수를 걷어내. 일 엄청 많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로타리를 다 같이 쳐요. 해야죠. 로타리 퇴비 치고 넣고. 나면은 있는 걸 걷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퇴비를 또 여야 돼. 그렇지. 그럼 퇴비 엮고 나면 또 로타리 치고 한만 칩니까? 밀가루처럼 파실파실 쳐야 자기 좀 속이 후련해. 그래. 그러고 나면 또 이랑을 지어요, 관리기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적 깔고, 다시 그다음에 이불 씌우고. 비닐로 또 씌우고, 거기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어떻게 돼? 지주를 또 새로 꼽아. 꼽아가 한 골만 꼽는데도 지주가 몇 개예요?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끈또 새로 칩니다. 그러고 나서 모종을 심어요. 그러고 나서는 집게 이게 또 가져가서 또 해요. 그럼 그 일을 전부 다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수확할 때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 떨어뜨립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씁니까? 이 두둑에 있는 게 있도록이면은 이 망의 높이보다도 더 높아요. 이만큼 됩니다. 지나가면은 꿀렁꿀렁 쿠션이 있어가지고 쑥하게 사이가 있어요. 그리고 뽑아내고 그냥 도마도 심습니다. 도마도 뽑아내고 고추 심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일하고 와서 농사 지을람 지고 말람 말고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처럼 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느냐. 이 집에 일해주러 오면 진짜로 희한하게 농사 짓네. 온갖 재판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파릇파릇하게 사라져가지고 이제 처음 이
줄을 유인을 한다든가 가지를 뗀다든가 할 적에 야, 이 우리 안볼 적에 뭐 다른 조치를 했는갑다. 어째리 잘 살아있지? 놀랍니다. 예. 그래서 심어놓고 나면은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너무 안달복달 하면서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나는 돈을 못 버리면 뭐 감수하면 되지만 지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도마도나 고추나무는 열심히 자기가 이거 생존 본능에서 뿌리를 뽑고 활착을 해요. 그러면 90%의 노동력이 절감이 돼요. 이 걷어내고 저까지 그다 트랙터나 빼내고. 구루마로 꺼내지 않고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야. 그렇게 노동력이 90%가 절감이 됩니다. 이거 뻗어내고 도마도 심고, 뽑아내고 고추 심고, 뭐. 자, 무경은 무투입. 그렇게 하면은 일손이 한90% 절약되고. 자재비도 절약되죠. 비닐로 새로 해야 되죠. 점적어서 새로 해야 되죠. 끈 새로 해야 되죠. 예? 또 노동력도 내 혼자서 이게 많은 돈을 다 할락하면 외부 인력을 대야 돼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인건비 아끼게 되는 거고, 병이 안 와.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작물이 물러져요. 그럼 물러지니까 조직이 뜯어먹기 좋으니까 벌레들이 거기에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죠. 자, 병이 안 오니까 약도 약을 안 해. 안 주죠. 그러니까 약도 적게 들고, 약하는 인건비도 그렇죠. 절약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수확량을 보면은 수확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워낙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같거나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100 하는 것을 100이라고 잡았을 적에 내가 60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90%의 그 하는 짓을 안 하고 적게 나와도 내가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모종값, 씨앗값 말고는 짜다라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 이러는데 왜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은 책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교과서에, 농촌진흥청이나 인터넷 이런 데에서 책이 없으니까, 책에는 땅을 보드랗게 해갖고 뿌리가 잘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드랗게도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주면 거기서 반죽이 돼가 딱딱하게 바로 경화가 돼버려. 더 딱딱하게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벌레들이 있어요. 이 전작기의 뿌리,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그걸 안 해도, 이 속에서 많은 미생물들과 벌레들, 이 전작기의 뿌리들이 뚫어놓은 터널들,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운한 것보다도 더더 공복이 많이. 공격이 더 많이 생기죠. 물을 안 주면은 막 지진 같은 것도 나듯이 땅도 쩍쩍쩍 갈라지고 뿌리가 이게 더 활착이 좋아요. 예. 그런데 보드랗게 해놓으면은 표토층 한 10cm 정도만 좋습니다. 보드랗게. 그 밑에는 경반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뚫으려면 시멘트 공구리가 돼가 있는데 트랙터가 댕기면서 찌지 밟아가지고 이 밑에는 타이어나 기계의 하중 때문에 더 딱딱하게 돼가 있어요. 위에 칼날이 작용하는 2, 30cm만 포슬포슬해요. 하지만 그것도 물을 주면은 한뭐 얼마 못 가요. 곧 이내 딱딱해져요. 왜? 퇴비를 이었기 때문에 그 반죽이 짧아져가지고 딱딱해집니다. 자, 무경은 무투입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몇년 해보셨어요? 2005년도, 6년도부터 그렇게 네, 했으니까, 10여 년 넘게 10년 정도 됐죠. 무경 무투입을 했는데, 예. 된다. 되죠.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자기들 일반 사람보다 내가 생산량이 적게 나오니까, 철의 농사지가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이라는데, 내부적으로 내가 하는 짓은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종값하고요, 물 주는데 뭐, 전기세나 기타, 이런 거 조금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는 게 모종값, 없어. 어. 그러나 그분들은 모종값하고 그런 거는 똑같고 비료, 퇴비, 농약값에다가 그다음에 인건비. 이거 철거하는데 인건비에다가 자재도 이거 매 작기마다 아, 새로 하고. 예, 이거 풀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수분증. 근데 이거를 걷어내고 사람 찌지 밟고 트랙터 하면은 반드시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한 개는 뭐 얼마 안 하지만은 전체 동을 하면은 수백만 원이 작살나는 거고. 이거 끈한 박스에 한 35,000원, 4만 원 납니다. 근데 작기가 끝날 적에 하나, 둘, 세 개죠? 세줄 친다. 그러면은 몇 박스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한번 치면 또 걷어가지고 내버려요. 이거 3년이 넘은 건데 탱탱해요.
설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또 철거하면 다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게를 하나 꼽더라도 이 다 자루나 상자에 담아가 철거를 했다가 또 일일이 가져와서 도마도 넝쿨이고 고추 다 집어야 돼요. 그럼 그 5,000평 되면은 혼자서 못해요. 남을 대야 되는. 그럼 그 남을 대면 무조건 인건비가 들어가요. 이 비닐을 자재값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돈을 곱하기 계산해 보면은 결국은 총 그 매출이 생산량이 적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손익분기점을 이거는 손해갈 게 이게 죽어도 모종값만 손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 하더라도 모종값 그 모종값만 들어가는 거. 그 다 망하지도 안 하고 모종 구입비 정도 이상은 무조건 빠져요. 그리고 내가 첫째 일을 안 하잖아요. 농사 짓다가 혹사 당해가지고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자식에게 농사 안 시킨다. 이는 폰이 지는 사람도 많고 돈 벌어서 다 나중에 병원 갖다 주고 그렇죠. 그것보다는 내가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좀 작게 먹고 농약 안 치고 일 안 하고 그늘에 쉬있다가 고추 다 크면은 편안하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수확하고 내가 일을 작게 했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그렇게만 농사지면 참 농사가 내가 지을만 하겠는데 내가 일을 작게 하고 여기 내 돈을 적게 들이는데 수확량이 설사 작게 나와도 불평불만이 없고 어? 그러고 이 딸기를 고추를 도마도를 키우는 작물들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조치를 안 해줘도 인마이기들 무릎무릎 잘 크면은 그런데 태비와 비료와 농약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들이 농약에 지치가지고 막 홍냐홍냐에 사면은 미워요. 아이씨 내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도 하늘을 원망하게 되고 작물을 탓하게 돼가 있어요.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꾼 농작물이 그 사먹는 사람이 모으면은 무엇이 몸에 좋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즐겁게, 기분 좋게, 내가 얼마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참, 그, 내가 손한, don't touch me! 식물이나 동물이나 새끼를 뵈면은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자꾸 집적되면 싫어해요. 그러면 자꾸 뭐 깎아준다고 와가지고 고추 달아가지고 뭐 있는데 자 이게 있는데 자꾸 그냥 있으면 크는데 자꾸 쪼물락거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가꾸어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해치려고 왔는가 왜 내 몸을 손을 대는가 이파리 손을 대는가 응? 왜 나는 집게를 집에서 유인해 주려고 하는데 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놔두지 왜 이걸 갖다 여기다 걸치가지고 고정을 하는지 얘들은 불안해요. 그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불안하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적게 타치를 하는 것이 얘들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고 자기 능력껏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잘합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얘들 뜻대로 자라. 그런데 내 뜻대로 자라기로 거기다 개입을 하면은 얘들이 충분한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도 애완견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똑같아요. 이 사고력 같은 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들도 메커니즘에 그런 감각도 있는 것이고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혹시 얘들하고 말은 안 하나요?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고추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지, 도마도가 어떤 말로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파리가 푹 처져가 있을 지게, 목이 마른가 싶어서 물을 보충해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확 살아나면, 아, 얘들이 목이 말랐구나. 그거 알죠? 이파리가 축 처졌다는 것이 목마르다는 표시구나. 그런데, 도마도 같은 경우에, 이파리가 팍 처졌는데 물을 줬는데도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줄기를 딱 떼보면은 그 관이 도관부가 썩어 있어. 그 균이 침입해가지고, 아, 그럼 이게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안에 병이 들었구나. 내가 그것을 잘라보고 나서야 알죠. 예, 그런 것처럼 나는 그들의 언어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는 몸짓, 이파리가 처진다든가, 초새 끝이 이 활력이 좋다든가, 축 처졌다든가, 뭐 그런 것을 보고 또 열매가 많이 달리시면은 키운다고 좀 힘들겠다든가 꽃이 많이 피었으면은 아 열매를 많이 키우려면 내가 이게 좀 물이라도 제때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고추를 다 따냈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요. 그럼 내가 생각해줘. 참 홀가분하겠다. 그 많은 고추를 달고 있다가 좀 달아 따냈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막 새순이 튀잖아요. 이거 지나치다가 가다가 뽀아픈 건데 새순이 막 튀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이건 이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거 5월 말 6월 달까지만 하고 말라 그랬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이제 7월 8월이잖아요. 내가 이거 정리를 했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급식이 되면은 9월, 10월, 11월 추위가 오기 전까지 딸 계획을 가지고 이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심어도 돼요. 3월 달에 심은 고추를 뭐 빨간 고추 따는 것도 아닌데 11월 달까지 계속 따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딸 거냐? 그것은 내 생각이고 예, 애들이 애들이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뭐 지쳐 가지고 못 한다고 할지 스스로 자살하고 이래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그것은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 끝까지 땄으면 좋겠지만 그건 애들이 욕심을 버리고 예, 애들이 주는 만큼 예예 예, 그렇죠. 이건 내가 많이 달아라 해서 다는 게 아니고 쥐가 꽃을 피운 게 내가 꽃을 피우고 만들어가 붙이는 거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 기술 갖고 할 수 없어. 나는 많이 따면 좋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내 관할을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딸 거냐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